자, 여러분 예뻐질 시간입니다. 함병장님, 이제 저녁 얼마 안 남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특별히 피부 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남자가 뭘 이런 걸 하냐. 에이, 요즘은 남자도 가꿔야 합니다. 자자, 여기 누우십시오. 아, 예뻐져라. 평. 우리 함병장님 저녁 가고 여자친구 생겨라. 뀨. 민혜야, 나 뭔가 흐르는 거 같은데? 저 좀 봐주십시오. 민혜야, 나도 좀 봐줘. 아, 잠시만 기다려. 민혜야. 아, 기다려, 기다려. 고일병님. 아, 참. 다들 기다려 주십시오. 아, 참. 뭔데? 와. 와. 씻는 용품이 많으신 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너 바구니가 더 커진 것 같다? 맞습니다. 아침에 피부가 얼마나 예민한데 함부로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일단 요 스킨으로 피부에 수분을 쫙 채워준 다음에 스킨 에센스 앰플 오일 이승으로 발라주면 나보다 많이 발라요. 수분과 야야야야야야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밖에 주인아 좀 보고 얘기해라 임마. 어머. 어머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어머. 함병장님. 피부가 왜 이렇게 울긋불긋하십니까? 아, 그래? 아, 요즘 야외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아니, 함병장님은 대체 뭘 믿고 그렇게 피부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야. 얼굴에 이목구비가 자신 없으면 피부라도 깨끗해야 합니다. 뭘 믿고 대체 피부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러다 늦겠습니다. 빨리 좀 하십시오. 아, 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야, 아, 빨리 드시고 나. 아이고. 세상에. 아, 예뻐져라, 예뻐져라. 아, 저거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게요. 행정반에 전파합니다. 오늘은 야외 훈련이 있을 예정이 오니 09시까지 생활관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야, 얘들아, 얼른 환복하자. 야, 우리 오늘 절대 늦으면 안 된다. 야, 얘들아, 얼른 나가자. 예. 빠이빠이. 예. 예. 선크림을 잘 발라야지. 아직 옷도 안 갈아입었어. 어머어머어머. 야, 고민해. 너 뭐해? 오늘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해서 선크림 꼭 발라야 합니다. 아니, 시간 다 됐다고. 금방 나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금방 나올 겁니다. 걱정 마시고 얼른 나가시죠. 금방 따라 나가겠습니다. 자, 고민해. 일병, 고민해. 내가 분명 9시까지 나오라 했을 텐데 전파 못 받았나? 죄송합니다. 야, 선임이 후임 늦으면 챙겨서 나와야지. 안 그런가, 한국의 병장? 병장 한국이. 예, 맞습니다. 연대 책임으로. 연대 책임. 번호회를 다지기 위해서 다 같이 화장실 청소 실시한다, 알겠나? 예, 예, 알겠습니다. 아씨, 막혔어. 야, 김희병, 네가 왜 변기를 뚫고 있어? 니는 세면대 담당이고 여기는 고일병 담당이잖아. 고일병님이 변기에서 올라오는 암모니아 냄새로 피부 관리 안 좋다고 저랑 바꿔달라 하셨어. 어떡해. 어? 아, 진짜. 슈르르. 빛이 난다, 빛이 나.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가라고? 알아, 알아. 너도, 너도. 와, 자존감 하나는 끝내주네. 지금 병원 가야 돼. 오른쪽이? 둘 다 알지, 알지.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인 거 알지? 뭐가 그리 심각합니까? 와, 너는
눈이 문제네. 눈? 어? 그렇게 많이 심각합니까? 일단 안경부터 벗어봐. 일로 와봐. 어머. 실장님 오셨네. 아니 어디다가 그림을 오셨어. 그려요. 딥팀을 해서 눈을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요즘은 무쌍이 대세거든. 그 다음에 얼굴은 돌려 깎게 하면 좋겠다. 각진 얼굴은 인상이 더 싸나워 보이거든. 야, 다들 뭐하냐? 아, 민혜가 봉길이 성형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성형상담? 뭐지? 성형상담. 한병장님, 제가 한병장님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 야, 뭘 봐줘? 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약간 그쪽 업계에서 일하던 분이었을까요? 그니까요. 한병장님, 얼굴에 굴곡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지? 너무하다. 앞에 대군 대놓고 막 별로라고. 얼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 광대에 보형물이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으로선 전역하셔도 노답입니다. 야 고민해. 너 지금 한 병장님한테. 야. 됐어 됐어. 얘가 이러는 게 하루 이틀이냐? 좋다. 백화 시간이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안녕. 제가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잘생겼어. 아이, 니네가 얘기한 거 신경 쓰지 말어. 잘못하면 맞아. 진짜 상처받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이거는 선을 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 피부 관리야 자기가 하면 되는 건데 남의 외모를 지적하다니요. 저희 KBS 개콘에도 저런 선배님 많이 계세요. 아, 정말요? 예, 많이 못생긴 선배님들이 예, 너 소미야 너 피부 관리 좀 해라. 아. 예, 너 거기 주사 맞아라. 아. 예, 이렇게 농담을 해주시는데 좀 피곤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주위에 저런 친구가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아, 내가 이렇구나 하고 좀 신경 쓸 수 있으니까 어쩌면 좋은 자극대가 되지 아닐까요? 아, 근데 진짜 피곤하다, 뭐 자극이 될 수 있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죠? 바로 애정. 애정 코. 애매한 거 콕 집어드립니다. 친구의 외모 집착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성형수술만 5번 한 친구가 있습니다. 내 친구예요. 또 성형하러 간다고 하면 말린다 O, 냅둔다 X.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오, 다 냅둔다는데 우리 동미 씨만 말려요. 아, 왜? 냅둔다. 아, 냅둔다. 아, 죄송합니다. 냅둔다. 네. 오. 왜 이유가 있어요? 자기 돈으로 자기 예뻐지고 자기 만족하고 싶어서 하겠다는데 그걸 제가 말릴 이유가. 그리고 그런 친구는 말려도 가요. 맞아요. 내 말 안 들어. 말려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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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우리 법무관님은 할 말 다 하는 분이잖아요. 그 냅둬요? 나는 말렸다? 이러고 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난 분명 얘기했다. 난 얘기는 했어. 좋습니다. 5번 할 거면 뭐 6번 어렵겠습니까? 뭐 냅둔다로 저희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관식입니다. 스케치북에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주관식. 요즘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0에서 100% 정도까지 중에서 자, 뭐 적어주세요. 와, 야, 어렵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준비하시고 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와, 나 진짜 나쁜 사람. 85. 도와주기 법무관님 20%. 예. 아니 이게 제가 남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을 본다는 게 뭐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일만 잘하면 되고. 우리 큰일 났네요. 정신 85%. 일단은 첫인상도 첫인상이고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어느 정도 보느냐인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예요? 글쎄요. 알고 보면 100%였어. 아니, 나는 너무 어렵네. 아, 어때요? 80%. 저는 사실 외모가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먼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사실 그 외모 관리는 일단 자기 관리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일단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기 관리 못해서 여기 막 코딱지 묻히고 나다 안녕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딱 첫인상은 외모에 제가 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살아가면서 외모가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단순히 맞아요. 뭐 눈이 크다, 쌍꺼풀이 있다 없다, 코가 높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따뜻한 외모가 훌륭한 외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 외모 평가하는 친구. 자, 이런 친구 손절한다 O, 모른 척한다 X.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도 오 소미 씨만 모르죠. 아 왜냐면요 그 저랑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그 상대한테 들리게 맞아 이제 안아서 넌 진짜 별로다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한테만 내 눈이 왜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만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닐까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못 들은 척한다 맞장구 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저한테 물론 이렇게 남의 얘기를 하지만 또 어디 가서는 제 얘기를 그렇죠.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굳이 가까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피곤해요. 저도 최정 씨랑 똑같아요. 내 얘기 분명히 내 외모를 누군가한테 평가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절. 네. 맞아요. 그러면은 거리에 사람 외모 지적하는 친구는 손절한다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민의 일병은 이 외모 강박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속 볼까요? 이번에 휴가를 나가면 지방을 넣어야 되나 시술을 해야 되나 고민이네. 야야야 뭘 또 뭐 하라고 그러냐 그냥 살아. 예 그러니까 너가 그 얼굴로 살고 있는 거야. 뭐라고 했냐? 자 거울을 봐봐. 이 얼굴이 사람 얼굴인지 짐승 얼굴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야 너 뭐라고 했냐 또? 적당히 하라 했지 내가. 야 너 일어나. 왜? 일어나라고. 왜? 야 근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그만 못해? 야 고민해 너 말 좀 가려서 하고 임마. 그리고 일병 넌 좀 참고.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 외모만 가꾸면 뭐해 마음을 안 가꾸고 그러니까 인성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한병장님 아 왜? 짜잔 제가 한병장님을 위해 아주 반성했다. 나 갈래. 아 진짜 실장님이셨어요? 제가 안면윤곽으로 유명한 곳을 알아봤습니다. 안면윤곽? 아니 다시 보니까 우리 한병장님 여기 어떡해 지방을 빼고 얼굴 라인을 살린 다음에 윤곽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피부는 비포장이지만 아니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남의 얼굴 지적할 시간에 네 얼굴이나 신경 써 임마. 왜 그러십니까? 저는 전우들의 앞날이 심히 걱정돼서. 야 그건 우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인권 모독인 거야 진짜 몰라? 와 이거 진짜 노답이네.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결국엔 이 외모로 다 평가됩니다. 너처럼 살 바에 그냥 내 얼굴로 살란다. 한병장님 제 말 안 들으신 걸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 이제 진짜 일로 와. 내가 그냥 아주 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자 외모에 집착하는 후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병사들의 이야기 함께 봤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 얼굴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의 외모까지 지적하는 거는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법무관님? 그렇죠. 외모 지적은 사실 군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적절치 않은 행동이죠. 맞아요. 타인의 외모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사실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강박증이나 좀 우울증도 걸릴 수 있잖아요. 군 생활 중에 혹시 이럴 경우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군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군에서는요 장병들의 몸 건강은 물론이고요 마음 건강도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촬영에도 우리 병사들이 함께 했잖아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선, 후임이 다 같이 배우 역할을 한 것도 좋았고 군대에서는 선임에 의해 존댓말을 해야 되지만 촬영할 때는 이제 반말을 했다는 점이 너무 잘했어요.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임이 후임한테 외모에 대한 지적질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강요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인권 침해가 들어간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촬영물을 봤는데 굉장히 만두처럼 나왔더라고요. 그 영상이 평생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흑역사 같긴 한데 새로운 경험이었고 전우들이랑 좀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선임한테 조용히 얘기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1303이라는 좋은 이제 해결해주는 콜센터가 있거든요. 그 1303에 전화해서 이제 처리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1303 헬프콜 그 멘트를 뺏기셨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1303을 잘 알고 있으면 그걸로 너무 만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이용할 일은 없을 만큼 우리 군 생활을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네.